이경장님, 김순경 얘기 들으셨죠? 김순경 왕따여서 학교 그만뒀다더니 그때 자살까지 하려고 했었나 봐요. 뭐 그랬나 봐. 참, 그 아줌마 기세가 그냥. 아유, 얼마나 무섭게 얘기를 하든지 아, 내 머리가 쭈뼛쭈뼛 서두르니까. 그 아줌마 말대로 김순경이 정말 증거인멸이나 거짓 증언까지 했을까요? 아이, 뭐 그거야 모르지. 김순경 그동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겉모습만 봐서는 모른다니까. 아무튼 뭐 지금 당장이라도 옷 벗길 기세였으니까 징계위원회도 뭐든 열겠지. 참, 뭔 난리인지 모르겠네. 가자, 교대해야지. 아, 네.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? 따로따로 섬인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. 내가 한 순간의 선택이 누군가의 절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삶을 망칠 수도 있어. 그 가족까지. 아이고, 수고했어. 네, 알겠습니다. 어? 오늘은 또 무슨 볼일로 왔어요? 경찰이고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며? 나? 너? 대장님한테 자꾸 반말할래? 아이씨, 내 맘이거든. 아무리 경찰이라도 그것까지 참견하면 안 되지. 가라 그럼. 공물 온 것도 아니면서. 나 공물 온 거 맞거든? 아, 그럼 제대로 예의를 좀 갖추든가. 와,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야? 무슨 공물로 왔는데요? 그, 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 준다고 했잖아.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서울경찰. 다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갔어요. 아이씨. 아이씨? 이거 빚쟁이가 따로 없네. 공무원 왔다니까 얼른 들어갑시다. 아, 저기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? 나 오늘 야근조거든. 언제 바뀌었어? 김순경 근무 일정까지 꿰고 있어요. 뭐야 진짜? 술은 안 되고 내가 한 턱 쏠 테니까 들어갑시다. 아, 들어와. 아, 가. 왜 성질이야, 씨.